이게 뭡니까? 누구 거예요? 라면 과자? 어? 이 뭡니까? 어, 이거 바로 남자네. 일단 기대는 이게 없어요. 뭐야 이거? 생라면을 예. 문어발을 구워서 문어발. 라면을 부시고 문어발을 구워서 썬 다음에 한 봉지 안에 넣고 스프를 넣어서 같이 흔들어서 쉐이크한 거. 그러면 그럼 문어발이랑 라면을 같이 먹어요? 그냥 말 그대로 요리보단 야식입니다. 아니 근데 문어발하고 라면하고 아 이거 어떻게 먹게 된 거예요? 문어발 라면 이게 집에서 그러니까 밤에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비디오 보면서 맥주 한 캔 먹는데 사실 생라면이랑 같이 먹다가 아 문어발도 먹고 싶다 문어발 먹다가 너무 귀찮아서 그냥 섞어버렸거든요. 사실 밤에 저같이 혼자 사는 사람들은 뭔가 내가 먹기 위해서 요리를 하긴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그렇죠. 저같이 요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요리를 하려 그러다가 그냥 밤새는 경우가 많아서 아 근데 이게 스프랑. 진짜 술안주로 짱이에요. 네. 스프랑 스프랑에서 그러니까 문어발도 이 스프가 같이 야, 묻어있으면 매콤하면서 좀 맛있어. 조합이다 정말.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진짜 간식이네요. 예, 그냥 왜? 그 조금 질기니까 감안하시면 열심히 문어발이 이게 문어발 스멜하고 스프 스멜이 확 올라와요. 이 안 좋으신 분은 드시면 안 되겠네요. 문어발 딱딱해서 입에 넣죠. 좀 불어서 그 다음에 씹어야 되거든요. 저희 할머니는 이거 문어발 일주일 드셨거든요. 일주일. 그래서 하나 다 드셨고. 다리 하나. 귀여워. 문어발에 이렇게 먹으니까요. 맛이 괜찮네. 맛있을 것 같아. 저 문어발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아 괜찮네.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먹어보고 싶다. 이거 먹다 문어만 골라 먹어도 돼요? 저도 그 가끔 그런데 좀 배부르거나. 근데 이거 진짜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씨. 이거 좋네요. 그 어떤 음식이 나왔을 때부터 냄새가 땡겨요. 아, 정말. 냄새만 맡아봐도 돼요? 대왕발하고 스프하고 라면 섞이니까 번데기 맛나. 번데기 먹는 거. 어, 야 이거. 야 이거. 먹고 싶어 삼겹살처럼. 어마어마하다 냄새. 너무 좋아. 문어발이 섞이면은. 아 맛있네. 맛있다. 야 괜찮은데? 짠내가 짠내가. 아 의외로 괜찮네. 바다야. 이게 라면이 다 씹어서 이제 넘어가면. 마지막에 또 문어가 계속 아, 예. 문어가 기다리고 문어가 기다리고 있다가 남아서 마중을 해줘요. 아, 예. 그래서 조합이 중요한 거예요. 예, 어 괜찮네. 이 문어가 괜찮네. 문어 괜찮네. 근데 라면 스프네. 문어 다리에는 아까 그 스프가 좀 묻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짭짤해요. 그러니까 같이 넣고 섞어요. 네. 스프를 다 넣지 마시고 한 3분의 1절에서 한 반 정도 취향에 따라서 하신 다음에 넣고 쉐이크. 진짜 흔들. 그리고 제가 좀 생라면 유경험자로서 그러니까 네. 기존 어렸을 때부터 그게 제 간식이었거든요. 생라면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었는데 생라면 섞을 때는 집에 크림 봉투가 있어요. 예. 비닐 봉투가 있는데 예. 거기에 넣어서 공기를 잡아 넣은 상태에서 같이 좀 빵빵하게 한 상태에서 이게 잡아놓고 그냥 막 흔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아 진짜 네 스프가 한쪽으로 이렇게 말하면 계속 밑으로 쏠리거든요. 그래서 팔자로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면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한번 해 드실 만하네요. 아 그래요? 어 궁금해요. 어 맛있네요. 이름 딱히 생각은 안 했는데 라면 마중 넣은 문어? 문라이트 어때요? 문라이트. 문라이트. 어, 문라이트. 문라이트. 문어와 나이트. 라면 그리고 나이트. 야식. 와. 그래도 문라이트. 이태원에 있잖아요. 이태원. 사실 아까 좀 씹는 질감이 좀 덜하게 너무 작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약간 문어 사이즈가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정말 저 종혁 씨가 집에서 해 먹는 대로 그대로 예. 예. 일단 이런 거 필요 없겠네요. 걸려 놓고 이렇게 약간 부어주고 아 넣고 그 라면도 이 면을 보면 반이 잘립니다. 반이 잘리면 진짜 자주 해먹어 이거를 3등분을 해서 나눠준 다음에 잘라서 넣어주면 돼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3등분 좋다 좋다 나오는 집 중에 초 간단 제일 초 간단 정말 역대 최고로 지금 간단한 어머님이 이거 해먹지 말라 그러셨는데 어머님들은 아무래도 이게 맛이 있다서니까 저는 근데 애들이 따라 먹으면 어떡하죠? 그냥 어쩌다 보면 어느 저는 저희의 먹일 건데 괜찮습니다. 확고하시네. 예. 아, 애 있어요? 아니, 아니요. 나중에 애기 나면 스프를 다 넣어요? 스프를 이렇게 뿌려주듯이 골고루 미리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한번 뒤집어서 이쪽에도 한번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야, 진짜. 이게 스킬이 있구나. 진짜 짜장.
오케이. 원래 그게 한 3분의 2에서 한 뭐 한 반 정도. 반에서 3분의 2. 반에서 3분의 2 정도. 예. 공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잡아주면 공기가 찹니다. 그럼 거기서 돌려서 이렇게 돌려주면 아직까지도 저 단합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돌려주는 거예요. 막 흔들지 말고 이게 흔들면 이 동지가 약하다 보니까 찢어질 수가 있고 터져서 집안에 숟가루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엄마 오기 전에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리고 너무 이게 압착이 돼 있어도 잘 안 섞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공간을 주고 돌려가면서 공기만 나면 반이네. 해주시면 맞아요. 공기만 나면 반. 이거 하다가 떨어뜨려갖고 쏟아본 적 없어요? 이게 계속 한 방향으로 말리고 있어서 아, 뭐 홈쇼핑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한 봉 남았습니다. 빨리 전화주셔야 돼요. 한 봉 남았습니다, 한 봉. 걸려주고 먹으면 먹기가 편합니다. 아, 됐네요. 아, 그대로, 그냥 그대로.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씩 한 번, 예. 맛있겠다. 저기 문어 하나하고 라면 하나하고 집어서 같이, 예. 같이 드셔야 돼, 같이. 그래야 그 맛을 제대로 느끼지. 예. 예, 쭉 보러 가시고요. 처음에는 아마 문어 때문에 좀 씹기가 힘드실 거예요. 예. 안 씹혀요. 예, 조금 한번. 씹다 보면 씹혀요, 예. 입에서 좀 불려야 돼요. 그래서 안 씹히는 거예요. 문어만 그냥 먼저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라면이랑 같이 해서 씹어보시면 더 빨리 연해져요. 어때요? 자, 여러분이 뽑은 겁니다. 여러분이 뽑은 결과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뽑으신 겁니다. 예, 예. 영민선 씨 왜 그래요? 영민선 씨? 아우, 여기가 교통이 오네. 아유, 내가 오는 거 장시간 운전하신 분은 이거 두 개만 있으면 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고 싶다. 무릎 운전 안 하고. 그럼 과자 있죠? 그렇지. 고맛 나죠? 딱 그거네. 뭔지 알지? 그렇지, 맛있다. 이런 거를 진짜 마음껏 먹고 나면 입이 안 벌어져요. 여기 아파갖고. 그 재미지 뭐. 그래요. 아, 맛있다. 또 먹어도 돼요? 아, 근데 그렇죠? 중독성이 있다. 제가 얘기했죠? 계속 이게 처음에 먹을 땐 그런데 먹다 보면 자꾸 땡겨요. 어, 진짜네. 근데 이게 아마 손 자꾸 땡기시고요. 손 지금. 그래서 손이 온다고요, 이게. 이게 보세요, 이게. 이게 중독성이 있다니까. 예, 네, 이게 약간 그런 마성이 있어요. 이게 아닌 거 알면서도 계속 먹게 되는 이 정말 무서운, 아니, 무서운 제품입니다. 아, 야구가 너무 아프네요. 자, 내 표 이상 나와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과연? 자, 맞아요, 진행자입니다. 어, 이게 웬일이에요? 한번 먹을 땐 모르겠어. 맞아. 처음 먹을 땐 몰라. 문지 씨는요? 생각나요. 계속 먹어야 돼. 진짜 이게 손이 계속 가고. 네,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그냥 먹는 것보다 음료랑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문어발만 따로 한번 먹어봤는데요. 심심해서 맞아. 못 먹겠어요. 강미선 씨는 왜 선택을 하셨어요? 원래 사실 저 이런 MSG 굉장히 안 좋아하시거든요. 말투. 말투 괜찮아요? 자, 우리 일단 이렇게 해서 만장일치로 말이죠. 우리 오종혁 씨의 문라이트 배너로 감사합니다. 야, 어떻습니까? 소감 한번 드리면.